오늘 우리 인스포 인문학 아침 모임은 인생 질문으로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를 어떻게 평하고 말하고 소개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인생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철불이 생긴 거죠. 거기서 이 중간에 헤쳐먹은 대월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런 걸 막 3, 4일째 계속 풀고 있거든요. 전화로. 근데 저랑 그 개발자랑 입장이랑 제가 또 실무 개발자들이랑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매니아 사랑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매니아 사랑은 뭐냐면 소유적인 사랑, 소유하려 그러는, 집착하려 그러는 그런 사랑이, 그런 사람들이 소유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계속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계속 만나는데 육체적인 사랑이 되는 순간은 잃어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매니아 사랑이 들어왔을 때. 정신적인 또 사랑을 추구했던 동성애자였다라는 것도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저도 육체적인 사랑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사랑을 추구하고, 그래서 혹시 육체적인 사랑이 식었다면 정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잘 극복하고 정말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